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무당하고 역술인의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나서 1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취업도 어렵고 고령화 시대에 그 평생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기 강좌도 생겨나고 수백만 원씩 들여서 신내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굿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대한경신연합회라는 단체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무속심리상담사라는 민간 자격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독학으로 무당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천시대에서는 술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당이나 역술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스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지금은 무당과 역술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지, 그렇게 많이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술인 단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낮아도 역술인으로 치준다 이름에 끌어모으면서 사람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역술인 일을 하는 분들은 전부 다 반풍수입니다. 전부 다 미래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전에처럼 용하고 맞추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제일 쉽고 돈 많이 벌까봐 하는 거죠. 그럴까봐 하는 거지. 그리고 신내림은 뭐가 다 알아지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란가 싶어 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역술인이 되고 싶고 지금 이 신받는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국민이 전부 다 해도 지금 그렇게 되는 판입니다. 왜? 질량이 다 컸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신내림 받았죠. 대충 좀 내림 받았다고 해갖고 그쪽에서 같이 이래 놀아요. 놀면은 때리잡아도 조금은 맞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그거는 신내리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도 그 정도는 하는 것이고, 얼마나 네가 어렵고 답답하면 그런 걸로 해갖고 하고자 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포장마차 하면 못할 사람이 없죠. 포장마차 하면 처음에 포장마차 하니까 아무리 행편이 어려워도 포장마차를 하려고 들면 네 아까 끌고 밖에 나가는데 엄청 힘듭니다. 근데 끌고 나갔고 이제 해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수월해졌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직업 역순위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뭐라 해서도 욕 좀 들어먹고 꿋꿋이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 5만 역술인이 다 나오죠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역술인 체리 놔놓고 나중에 돈 좀 벌 줄 알고 했는데 뭐 지금 앉아보니까 별로 뭐 이렇게 뭐 나오지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욕도 들어먹고 뭐 온 사람들이 돈을 놨던 거 다시 확 집어 갚고 뭐 이게 뭐 돈 다시 내달라 그러고 뭐 맞지도 않으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사니까 조금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역술인 체리는 놔놓고 이제 저 식당에 일 갑니다. 일당벌로 그걸 역순일이라 할 거냐. 물론 그쪽으로 재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주 있는 사람은 그래도 바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재주를 그게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재주를 살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섞여갖고 우리 국민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지식인들도 내 소질을 지금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쓸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5만 재주를 다 주어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홍의 인간들이에요. 저마다 소질을 이걸 잘 발전시키갖고 그거로 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 힘을 만들어서 그리고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만한 소질은 다 있어요. 있는데 역술인 해보고 싶으면 하세요. 그 대신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차려놓고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도 가보고 저기에도 가보고 이제는 가보니까 맨 가봐도 이제 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전부 다 역술인이 돼도 전부 다 그런 걸 알아버리면 또 그게 그건 거죠. 문제는 어디냐? 협회만 이제 그 빨대 꼽아가 잘 나가는 거죠. 협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회비를 자꾸 받고 찡을 내주면서 자격증 내주면서 돈을 받고 이런 거 지금 정부가 지금 협회를 내주는 게 엄청나게 모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부가 허가면 허가지. 너희 단체가 하는 거는 인정해준다 이래가지고 그는 그 단체를 만드니까 그쪽에서 좀 다 이런 걸 내갖고 막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쪽에 그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전부 다 거기에 그 사람들 밥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죠? 응? 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살아야지. 노력을 안 하고 쉽게 살라 그러면 전부 다 어렵게 돼가 있습니다.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속인이고 뭐 역술가고 그런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꼬시니까 글로 자꾸 모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 폐망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명직하게 점괘를 내준다 뭐 이런 거 하는 때가 지났습니다. 그건 선천시대의 물건이고 후천시대는 지식을 다 갖춘 사회니까 질서 있게 이 사회를 만져서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때까지 뭐 그런 게 있어도 이런 거는 우리는 바르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힘든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약하니까 의지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갖추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사회가 지금 변해가는 이런 한 게, 거기에도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단체를 형성해갖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이제 유행병이 지나가는 거죠. 이해됩니까?